아들을 떠나보낸 지 벌써 1년이 훨씬 지났구나. 7월 19일 포항 1사단 내 추모식 및 개막식을 가졌단다. 아들 절친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서 엄마가 우리 아들이 인생을 참 잘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단다. 사랑하는 아들 정말 보고 싶다. 수근아, 그 급박한 상황에서 꼭 선임을 구해야 했었니? 살려달라고 소리소리 질렀을 텐데 발버둥 쳤을 때 너희 지휘관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지켜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구나. 발버둥을 치면서 얼른 물속에서 나와야지 엄마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정말 힘들게 의협심을 찾아서 용기를 냈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구나. 빈자리가 커서 엄마는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단다. 끝까지 해병대에 입대한다고 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말려야 할 것을 지금도 한이 되는구나. 전역 후 그리고 또 졸업 후 얼마나 하고 싶었던 청사진이 많았는데 그럴 수도 없고 이룰 수 없음에 목이 메이는구나. 아들 엄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엄마 아빠는 1년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아왔단다. 어렵게 가졌고 외동인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 정말 가슴이 아리다. 아들 엄마가 부끄럽지 않는 엄마가 될게. 너무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정말 사랑하고 하늘에서 못다한 꿈 마음껏 펼치길 바라며 극락왕생하기를 엄마는 바란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에게 엄마가 보낸다. 2024년 7월